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자 조교현입니다. 지금부터 GTQ 자격시험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TQ 문제는 총 4개의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시험 문항별 기능 익히기로 파트 3번 네, 나타나 있는 기능평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 3에서 먼저 기능평가 첫 번째, 툴, 즉 도구의 활용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기능을 익히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예제는 이미지를 이동하고 변형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먼저 포토샵이 이와 같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 포토샵이 나타난 상태에서 화면 왼쪽에 있는 툴박스를 상단에 이 아이콘을 클릭하여 토글 버튼을 클릭하여 한번 눌러 두 줄로 만들 수도 있고 또한 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줄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한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이렇게 두 줄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예제 파일을 열어서 실습을 해볼 차례인데요. 파일을 열 때 파일 오픈 메뉴를 이용하거나 단축키 컨트롤 O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빠르게 파일을 열 수 있는 방법 포토샵에서는 바로 이 빈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파일 오픈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죠. 이 방법이 가장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여러분께 시험 때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보시죠. 작업 이미지를 불러오라 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단계. 파일의 오픈. 열기를 선택해서 이 중에서 파트 3 안에 챕터 1을 열어주시면 되죠. 자,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접시, 그리고 바나나, 이 두 개 파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네, 두 개 이렇게 떨어져 있는 파일을 선택하실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함께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중 선택하신 후 열기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두 개의 파일이 나타나게 되며 탭을 클릭할 때마다 바나나.jpg 상단에 있는 접시.jpg 이렇게 파일들을 옮겨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작업 이미지를 불러왔다면 두 번째로 이제 이미지를 선택하고 작업창에 붙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완성본을 책에서도 볼 수 있고 또한 CD에서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답 파일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번 예제를 살펴 001 정답 파일 안에 있는 001.psd 파일을 열기를 해주시면 자 최종 파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칠 때에도 시험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최종 이미지를 보고 그대로 한번 맞춰보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참고할 점은 이 위치, 크기 이런 부분들을 결과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결과물에 최대한 맞게 작업하시는 것도 좋은 습관 중에 하나겠습니다. 완성본을 열어서 확인해 보신 다음에 어떻게 합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먼저 바나나 이미지를 선택하여 접시에 올려 놓으면 되겠죠. 자, 바나나가 먼저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바나나 탭을 클릭해 주시고 이제 선택을 하겠습니다. 바나나를 제일 잘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선택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올가미 도구라든지 또는 퀵 셀렉션 툴이나 매직 원드 툴 등 다양한 선택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보면은 배경이 유사색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이 단색 또는 유사색으로 설정되어 있다 라고 할 때는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매직 원드 툴입니다. 마술봉 도구인데요. 자동 선택 도구입니다. 이것으로 배경 부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때 한번 클릭을 할 경우에 지금 기본값은 톨러런스가 32로 되어 있으실 텐데요.
32 값으로 배경을 한번 클릭하면 다 선택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이렇게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선택한 색상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색상은 아니죠. 그래서 그 경계 범위를, 색상 차의 경계 범위를 정하는 것이 톨러런스 옵션인데, 이때는 옵션 부분에서 Add to Selection 선택 영역 추가 옵션을 통해서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클릭 클릭 해주면서 선택해 나가면 배경 부분만 선택된 것을 최종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바나나를 선택해야 하므로 선택을 반전시킵니다.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하여서 나타나는 메뉴 중에서 여기에서 Select Inverse가 바로 선택 반전입니다. 클릭하면은 바로 선택이 반전되어 배경이 아닌 바나나가 선택이 되게 되었죠. 이렇게 만들어진 선택 영역 중심으로 하여 개체를 복사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단축키 Ctrl-C 그리고 Ctrl-V를 이용한 복사 붙여넣기입니다.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가장 빠른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에디트 메뉴에서도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카피, 에디트에 카피를 누르면 선택 영역이 카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접시.jpg를 눌러 돌아와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주겠죠? 단축키는 컨트롤 V이고요. 또는 메뉴를 사용하시려면 에디트에 있는 페이스트를 클릭하면 아까 복사했던 바나나가 그대로 붙여져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크기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완성형을 보시게 되면 바나나 크기가 조금 작게 11시 방향과 9시 방향 쪽으로 중심으로 하여서 그 교차점에 바나나가 들어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자, 그와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접시로 돌아와 보시면은 우리가 붙여넣기 한 바나나가 레이어 1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메뉴로서는 에디트 프리 트랜스폼으로 접근하시면 똑같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T. 그런데 이와 같이 메뉴로 처음에 접근하시고 이제 계속 사용하게 되는 작업은 단축키를 외워두시면서 사용하시면 아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컨트롤 T, 크기와 모양 회전에 관련된 것으로 항상 쓰이게 됩니다.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컨트롤 T를 적용하게 되면 이미지 주변에 바운딩 박스가 생성되고 바깥쪽에서 이와 같이 약간 회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 마우스를 대고 쉬프트를 누르면서 안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크기가 정비례하여서 이렇게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되면서 줄어드는 모습 볼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위치를 맞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었다면 더블 클릭 또는 엔터를 누르시면 이와 같이 적용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컨트롤 T를 눌러서 결과물과 최대한 비슷하게 하기 위해 살짝 더 회전을 시켜주고 위치를 이와 같이 드래그하여서 조절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약간만 더 크기를 줄여보도록 하죠. 그리고 방향을 세밀하게 조절할 때는 방향키 위, 아래, 좌우 키보드 방향키에서 위쪽으로를 조금 눌러주시면 위로 이렇게 향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었다면은 여기에서 엔터를 치시고요. 다음으로는 이미지를 복제하여서 바나나가 두 개 있는 모양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자, 복제하는 방법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복제하실 때는 이동 도구를 선택하시고 툴박스에서 이 이동 도구 Move Tool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Alt키를 키보드에서 누르시고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가 변경되죠. 바로 복제가 이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드래그 앤 드롭 해볼까요? 자, 바나나가 복제되어 나옵니다. 복제가 되었다면 Alt키를 떼시고 나면은 레이어 1 카피라고 하여서 레이어 패널에 새로운 카피된 레이어가 등장하고 화면에서도 카피된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역시 크기 및 위치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컨트롤 T 단축키를 눌러서 트랜스폼 메뉴를 적용하고 여기서 적절한 회전 값을 줍니다. 자,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회전이 되어 있어요. 오른쪽으로. 그럼 크기는 조금 더 작아요. 그러면은 모서리 부분에서 역시 쉬프트키를 누르시고 드래그 앤 드롭 하여서 적절히 크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위치 맞추시고, 위치 맞추시는 게 조금 까다로울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방향키로 위치를 잘 조절해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 적용해 주시면 복제된 두 개의 복제된 바나나가 접시 위에 놓여 있는 모습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드신 부분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연습 폴더에 저장하실 수 있고요. 또한 원본 파일과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최종 파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성 파일이고요. 완성 파일과 최대한 가깝게 이와 같이 만들어 본 모습으로 비교하시면서 크기를 조금 더 줄여야 한다면은 이렇게 크기를 줄여서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완성된 접시 .jpg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파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파일 save as를 하여서 이것을 psd로 먼저 원본을 저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바탕화면에 gtq라는 폴더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파트 3을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챕터 1 안에 바로 방금 저희가 만들었던 이 파일을 완성본 파일 이름으로 001이라고 하여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SD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JPG로 저장을 하실 때는 파일 Save As를 다시 누르셔서 포맷을 보시면 JPG가 들어있는데 JPG로 설정하신 후 저장하시면 바로 JPG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고요. 퀄리티를 항상 물어보는데 퀄리티는요. 시험 보실 때도 마찬가지로 8로 하시면은 가장 적합한 품질의 용량도 적절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퀄리티 부분만 변경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OK를 눌러주시면 JPG로 또 PSD로 저장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풀이를 모두 마친 후에는 모든 화면을 닫으면 되는데 한 번에 닫기 기능이 있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클로즈 올을 눌러서 모든 파일을 닫아줄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 새 파일을 열어줍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포토샵의 바탕화면을 더블클릭하여 우리가 문자를 꺼내어주면 되는데요. 두 번째, 문자 입력 및 그라디언트 적용이죠.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장미 이미지를 꺼내올 수 있습니다. 장미.jpg 하단에 나타나 있고 파일명은 보통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되고 숫자가 위치한 것이 가장 위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ABC 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장미라는 것이 파일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열기를 눌러보도록 하죠. 장미꽃 이미지가 나타나는 장미.jpg 100% 사이즈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문자를 입력하고 왜곡시키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호리즌털 타입 툴, 글자를 쓸 때 항상 사용하는 호리즌털 타입 툴 가로 글자 입력 도구입니다. 여기에서 옵션 바에서 글꼴을 변경할 수 있는데 상단 옵션 바에서 글꼴 부분을 클릭합니다. 이때 영문은 하단에 있고 한글 폰트는 상단에 있습니다. 한글 폰트를 요구하는 경우 상단에서 찾을 수 있고요. 바탕체를 선택하라고 하죠. 바탕 그리고 글꼴 크기는 40포인트입니다. 40포인트로 입력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옵션이 존재하죠. 센터 텍스트 텍스트 중앙 정렬로 그 다음에 색상은 이미 색상이라는 것은 아무거나 입력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색상을 바꾸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보죠. 두 줄로 입력을 할 텐데 상단에 한글로 입력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하단에 엔터 쳐서 줄바꿈하고 축하합니다.
자, 쓰시고요. 완성한 때에는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1이 있죠. 텍스트 레이어 클릭하시면은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무브 툴을 선택해서 이동해 주시는 거죠. 적절한 위치로. 자, 이와 같이 중앙쯤에 위치하도록 여러분이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다 입력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문자 왜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리즌탈 타입 툴의 상단 옵션 바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T 아래에 이렇게 구분선이 있는 Create Warped Text 단추가 우측 두 번째에 나타날 것입니다. 옵션 바에서 이 단추를 클릭합니다. 글자를 왜곡할 때 쓰는 Warp Text 옵션이고요. 스타일을 문제를 따라서 Art, Upper로 선택을 합니다. 위쪽 부채꼴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글자가 상단으로 왜곡되는 항목을 볼수 있습니다. 밴드 항목을 옵션을 50% 구부리기로 그대로 설정해 주신 후 OK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글자의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는 문제는 글자에 거의 필수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모양에도 거의 항상 나타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실 때, 레이어 패널 하단에 있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Add a Layer Style 단추를 클릭하면 가장 빠른 방법이 될수 있고요. 여기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Gradient Overlay를 찾아보세요. Gradient Overlay 하단의 세 번째죠. 이것을 클릭하면 글자의 그라데이션이 점점 변화하는 색상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일단 선택하면 우측에 옵션 창이 나타나는데, Gradient Overlay 옵션에서 Gradient 항목을 클릭하여 색상 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단 네, 있는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하여 셀렉트 스탑 컬러가 나타나면 하단 코드 입력 부분에다가 6자리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지에 나타나 있는 코드죠. 먼저 첫 번째 제시된 코드는 FA 영문 2, 그다음에 숫자 5, 영문 B 숫자 1입니다. 살색과 비슷하죠.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오른쪽에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하여서 역시 코드를 변경해 줍니다. 여기서는 3, 4, 6, AAF 설정하고 파란색이 되죠. 이와 같이 설정하는 OK를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잘 보시면 문제 앵글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각도 45도입니다. 그래서 45도로 적용을 하면 45도 방향으로 이 색상이 적용된다라는 의미죠. 글자 색상 적용된 것을 확인했다면, 한번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레이어 스타일인 스트로크까지 적용을 해야 합니다. 왼쪽 카테고리 하단에 보시면 스트로크 있죠? 선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선을 선택하여 크기를 3픽셀로, 기본 3픽셀이므로 따로 변경하실 필요 없고요. 컬러 부분 선택하여서 컬러에도 코드를 넣어줍니다. 테두리의 컬러라는 것이죠. 7A0357로 설정하여 보라색 계열로 설정한 후, 자, OK를 누르시면 결과와 똑같은 형태로 그라데이션이 설정되고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치. 문제는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보시면서 이동 도구, 무브 툴을 선택하고 세밀하게 조절하실 때는 위아래 상하, 좌우 키보드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위아래로 내려주시거나 좌우로 배치시켜 이와 같이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결과물을 보시면서 결과물과 최대한 동일하게, 유사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한 파일을 파일 Save As를 통해 저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신 폴더 안에 이것을 002라고 이름 지어서 PSD 파일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저장을 마치고 작업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1, 2번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3번, 4번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